예, 이번 시간에는 그저 수익과 비용입니다. 예. 수익과 비용 그죠? 예, 그 1번 한번 보세요. 수익 인식의 의미 그랬죠. 이거는 이제 기간 기속을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죠? 인식이라는 우리가 측정한다.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인식 요건 나오죠, 그죠? 가드 요건과 측정 요건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단계별로 나눠낸 게 이제 5단계라 그랬습니다. 계약을 이제 서로 고객과의 계약을 하고 의무 이제 내가 물건을 갖다 어떻게 이제 보낼 건지 의무죠, 그죠? 그리고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거래 가격 내에서 의무를 배분하고 그 연도별로 배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개를 건넨다면 100개를 판다면은 금년 중에 뭐 50개를 넘겼다면 50개만 수익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수익도 같이 한 수익과 비용은 대응 원칙에 따라 인식하는 거죠. 그건 이제 5단계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5단계 하는 거, 이건 불과 이제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거기에, 이런 5단계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가득 요건과 측정 요걸 측정 요건, 요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나눠 나간 거죠. 그죠? 5단계로.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판매를 하죠. 그죠? A라는 한테 물건을 팔았다, 판매. 팔고 나면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이 대가, 그죠? 요 판단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내가 의무를 이행했다 이러고 보는 겁니다. 우리 A와 B의 이제 우리가 거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나서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은 이건 이제 권리가 확보된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은 가득 요건이라 해, 그죠? 뭘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심을 갖자입니다. 뭐 심었기 때문에 덕을 얻는다. 가득 요건을 가지고 요거는 권리가 확보됐다는 거는 이제 금액을 이제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측정 요건이라 하는데 요걸 가지고 단계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게 이제 5단계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펼쳐나간 거죠. 그 아래 내용들을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넘기세요. 예, 163쪽에 보면은 수익의 실현, 아, 이거는 중요하죠. 시험에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바로 그 키에 보시면은 위탁 판매는 물건을 팔았을 때, 시용 판매는 매입의사 표시, 운송 중입니다. 그죠? 선적지 증권은 선적한 날이고, 목적지는 도착한 날이고,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 반품권 부여. 예측할 수 있다면은 반품 시점에 그죠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거고 예측할 수 없다면은 그 반품권이 소멸된 시점에 인식한다. 그 인도 결제 판매 조건이다.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가 판매자 대리 현금 수취할 때 인식한다 이 말이고 완납 인도 대금이 완납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고 뭐 이게 잘안 나옵니다 두 개는. 미인도 청구, 이것도 잘안 나옵니다. 미인도. 인도를 안 했지만은 내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여졌다. 이 말이죠.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그 매입자의 말하면은 요구에 따라서 매입자가 아, 지금 물건을 우리 지금 창고가 복잡해서 뭐 한 일주일 후에 보내달라든지 이런 겁니다. 예.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이 있다는 건 이건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광고 수수료인데 요게 광고 수수료는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아시죠? 광고 제작물 있죠, 그죠? 제작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진행 기준. 공연 입장료, 그건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시점이 아니고, 돈을 받는 시점이 아니고, 그 공연이 개최될 때, 이게 처음 뭐냐 하면은,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 기준이라 이래 봅니다. 우리 발생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그죠?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자, 이거. 돈 받았을 때 인식하는 건 뭐라 했죠? 회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회계는 원칙이 발생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발생 기준에 대한 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겨보세요.
수익의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그죠? 비용, 그 비용을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대응 시점, 대응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인식할 때 수익과 직접 대응, 매출원가 같은 거, 그죠? 기간 몇 번이 있죠? 감가, 상각비 같은 거, 보험료 같은 거, 나머지는 적시인식. 그 아래 나와 있는 좀, 예, 그거 좀 읽어보시고, 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은 단기 순이익 총부, 요거는 요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요는 뭐 간단한 거지만은,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그죠? 뭐냐면은, 우리가 수익에서,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에서 이 비용을 차감하면은, 이게 이익이죠. 그죠? 이익. 이게 바로 순이익입니다. 요 이익을 뭐라 하죠? 단기 순이익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이. 더하고, 그죠? 손실을 빼면은 이걸 우리는 총포괄이익이라 이렇게. 총포괄이익.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회기파재. 아세요?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딱 요거잖아. 회기파재. 그죠? 해외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그죠? 요거. 알겠죠, 그죠? 그리고 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요거. 요런 수익 비용 아니고 전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수익하고 비용 빼고 나면은 요거,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거 한번 복기해 보세요. 매출 이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이자 비용 500 여기 들어가죠? 그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제외고, 이건 손익계산서니까. 강화산업 비용이죠. 기타 수익 수익이죠. 해외 사업에서 이익이 더 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 500원. 미지급 부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더 한다고. 그죠? 알겠죠? 끝났죠? 그죠? 여기 11,500원이고, 여기 얼마? 1,500원이면은, 이건 얼마? 10,000원 되겠고, 여기 500원 있네. 그죠? 이거는 제로. 15,000원 되죠. 10,000원과 15,000원 이런 식으로. 뭐 잘못됐니? 그죠? 그 하나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예, 법인세 30% 빠졌네. 그죠? 법인세 30%. 예, 그래서 여기 30% 세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 7천 원 되겠지. 이 세금 30% 있으니까 7천 원. 알겠죠? 예. 그럼 여기도 있어야 돼요. 30%. 150원 빼고 나면 350. 그죠? 여기 얼마? 7,350원 있어요. 알겠죠? 7천 원과 7,350원. 그 법인 세금은 여기도 빼야 되고, 여기도 빼야 됩니다. 30%. 예. 예, 그 다음에 포인트 5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우리가,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고칠 때, 그죠? 여기에 보면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죠, 그죠? 이렇게.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자 그랬죠, 이렇게. 이거 뭐 100원 있다. 이렇게 알죠? 그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여기 뭐죠? 현금 흐름표 반대.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죠? 현금이 오늘 8만 원이네. 저기 8만 원. 요래요래 하고 나서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선수의 부채네 그죠? 부채가 증가됐다 마이너스죠.
예, 매수는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됐네. 플러스 부채 감소 마이너스.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지. 그죠? 자산 증가 플러스. 자, 이 얼마죠? 플러스 2,500원. 넘어온다. 얼마? 82,500원. 예, 맞습니까? 오, 어디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됐지? 다시. 부채 증가 마이너스. 자산, 아유, 자산 감소네. 마이너스인데. 계산부했네, 그죠? 그죠? 예.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예, 마이너스 얼마? 예. 3,500원. 그죠? 그럼 얼마? 76,500원. 그렇죠? 예. 예,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놔야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그죠? 예. 아시죠? 그죠? 예, 이 부분 한번 다시 쭉 보시고. 예. 그죠? 다음에, 예, 포인트 6번. 바로 공사 입고하는 거. 예. 우리가 많이 해왔죠, 그죠? 예, 공사 입고하는 겁니다. 예, 바로 구해볼게요. 예, 1년도 공사 입고합니다. 보세요. 1년도에 보면은, 만 원인데, 총 공사 8천 원이니까 2천 원이잖아, 그죠? 2천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 공사비가 8천 원이죠. 실제가 2천 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얼마죠? 500원. 2년도는 만 원에서 7,500원 빼면 2,500원이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 7,500분의 4,000. 1,500. 이게 누적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500. 얼마? 1,000원. 다좀 예습해 오셨죠, 그죠? 예, 우리는 회계 원리 이제 지금 기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예습 좀 해줘 해 오셔야 됩니다. 복습, 기본서는 복습, 막꼭 이건 예습 안 하더라도 기본서 공부했던 거 단원별로 이제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채자본 수익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미리 좀 이렇게 기본서를 한번 보셔야죠, 그죠? 보시고 공사에 구하는 거 한번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점 좀 풀어보시고 그래야 이런 문제 금방 한번 풀수 있잖아. 쉬운 문제니까. 예. 169조에 보면 총공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예. 취득원가 이거는 토지의 건물인데 건물과 관련 없는 겁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라든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거기에 보면은. 총공사비 범위를 봅니다. 예.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제외입니다. 건물하고 관련 없잖아, 그죠? 자본회사 금융비 이자죠, 이자. 이자도 제외, 또 이자도 제외, 수주비도 진행률 계산할 때는 제외입니다. 진행률 하는 거는 총공사위분의 실제 공사비잖아, 그죠? 총공사위분의 실제 공사비, 이 공사비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런 거는 포함 안 한다 이겁니다. 공사비에 아시겠죠, 그죠? 이게 예. 우리 말하면은 수입 비용에서 포인트 부분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수익의 인식이고, 포인트 2번. 실현 시기. 요거 중요하지. 이런 문제 시험 잘 나옵니다. 2번 잘 보셔야 되고. 3번은 비용 인식이죠. 그죠? 2번과 3번은 같이 보셔야 되고. 4번은 총포괄 이익과, 그죠? 예, 단기 순익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 뭐 기능별과 성격별 기억나죠? 그죠? 기능별과 성격별, 기능별 하는 거, 성격별 있습니다. 성격별 하는 거는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재료 이런 식으로 그 성격을 나타내는 거고, 관광 상업 이런 거죠. 기능별은 묶음이라 그랬죠, 그죠? 뭐 관리비, 물류비 이런 식으로,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포인트 5번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현금 기준과 발, 요걸 반대로 하는 거는 현금 흐름표. 그 뒤에 나옵니다. 재무제표에 가면 현금 흐름표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그죠? 그리고 포인트 6번 보니까 공사 입고하는 거. 그죠? 요 관계. 요게 핵심. 알겠죠? 복습 문제 보세요. 1번. 예. 복습 문제고 1번을 보시면은 현찰로 팔면은 300만 원인데, 원가는 150만 원입니다.
현금 판매 가격, 할부 판매 가격. 할부는 11만에서 30개월인가 330만이라고 줘. 330.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죠? 할부로 팔았네, 그죠? 예. 30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이익을 마구 먹고 있잖아. 여기 30개월 할부입니다. 1년이 넘죠? 장기. 자,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그죠? 현재 가치. 요걸 현재 가치라는 거는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받으면은 오늘 받 이거잖아. 현찰 가격이니까. 요걸 요래 팔았다 이겁니다. 이건 얼마? 150만 원.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자. 요 30만 원 이자. 요거는 뭐 이익 우리 장부에다가 인식할 때 이래 한다 이거죠. 요거 차이는 이익이고 요거 차이는 이자. 아시죠? 예, 이자. 이걸 뭐라 부른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알겠죠? 예. 2번 수익 비용입니다. 직접 대용. 매출 원 가지고 그죠? 예. 1번, 3번. 이런 3번 문제는 공세에 구하는 문제인데, 공세에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쉽다 해서 또 하다 보면 틀리버립니다. 그 묻는 말이 뭡니까? 잘 보세요. 공사 뭘 묻습니까? 수익 묻잖아. 그죠? 알겠죠? 예. 또 공사 이익 구한다 해서 공사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공사 수익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5만 원 곱하기 해야지. 곱하기 총공사비 얼마죠? 3만 원. 공사 얼마? 15,000원이죠. 결국 얼마? 25,000원이네. 그죠?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와 수익, 이익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사 이익은 2만 원이잖아. 2만 원 곱하기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만 원 나오겠네. 공사 이익은 만 원, 공사 수익은 2만 5천 원. 아시겠죠? 4번. 수익 인식 시기에서 틀린 거.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이다.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 아니고, 그죠? 물건을 인도한 날이죠. 장기하고 판매는, 예, 회수한 날.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4번도 정확히 말하면은,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건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말하면 중소기업 특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장기하고 매출은, 예,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장기 할부, 할부 매출은 우리가 판매한 시점을 원칙으로 하죠. 그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례 기준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예, 다시, 인도한 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소기업의 특례한 날이 아니니까, 뭐 답이 잘못되었구나. 4번. 맞네. 그죠? 예. 위탁 매출은 인도한 날, 판매한 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죠? 위탁 매출은 판매한 날 맞고, 인도한 날 판매한 날 같은 거니까, 장기한부가 잘못됐네. 그죠? 시용 매출은 매입에서 표시한 날 맞습니다. 5번. 진행률 계산. 진행률이라는 거는 말하면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즉 말해서 이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 공사비.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는 건 토지잖아. 그죠? 토지. 우리가 자본화 대상금은 이자, 수주비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토지, 이자, 수주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1번은 토지, 2번과 4번은 이자, 5번은 수주비. 그죠? 제외. 하자 보수비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이랬습니다. 자, 이제 수입 비용에서 이제 우리 봤으니까 312쪽.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기출 문제입니다. 예, 312페이지에 1번. 예, 보세요. 수익 인식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증되는 거 알겠죠? 2번 넘어갑니다. 3번 예, 됐고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자, 보세요. 2년도 공사임무를 씁니다. 그럼 1년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1년도 공사 이익은 90만에서 80만 원 빼면 되니까 10만 원이죠. 곱하기 총공사의분의 실제입니다. 그죠? 얼마? 8분의 2. 오. 25,000이죠, 그죠? 2년도. 2년도는 90만에서 81만 원 빼야 되니까 9만 원이네요, 그죠? 곱하기. 총공사의분의 실제 8100분의 5832. 네. 9. 9, 6이 54, 9, 4, 36, 9, 8이 72. 마이너스 25,000원. 빼고 나니까 39,800원. 예. 아시겠죠? 5번 보세요. 30만인데 차고가 있었다, 그죠? 수정 후 물어봤는데, 수정 후. 그럼 3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잘못됐다, 그죠? 수정합니다. 보세요. 선거 비용이 과소됐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선거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적어졌으니까. 그럼 누락됐잖아, 그죠? 플러스 줘야지. 그렇죠. 플러스. 미수수익 자산입니다. 자산이 적어졌으니까 이것도 뭐 플러스. 부채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부채가 작아졌다는 거는 이익은 커져 있겠죠, 그죠? 빼야 됩니다. 부채가 커져 있다는 거는 이익이 빠져 있으니까 더 해야 되죠, 그죠? 생각을 이래 한번 하세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 얼마죠? 48만 5천 원. 예. 6번. 당연히 8만 원이네, 그죠? 8만 원에다가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부채 감소, 플러스, 선거비용 플러스, 부채 감소, 플러스, 강화사업비 마이너스. 답. 아셨죠? 7번. 500만 원입니다. 그죠? 1년도 이익 얼마? 100만 원이죠? 곱하기. 총분의 얼마? 4분의 8. 20만 원. 그렇죠? 2번. 얼마? 50만 원이죠. 곱하기. 총분의 얼마? 30만 원. 누적. 요거 빼야 되잖아. 답 얼마? 10만 원. 그렇죠? 됐죠? 예. 넘어갑니다. 9번. 풀수 있겠죠? 그죠? 10번 풀어봅니다. 자, 10번 보니까, 120만 원이네. 그죠? 오늘 10번은 1년도, 2년도. 3년 하지 맙시다. 예. 40만 원이네, 그죠? 이게 지금 누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적. 그럼 이게 얼마? 그렇죠? 97만 5천 원. 추가 60만 원. 추가 325. 100만 원이죠? 130만 원이죠? 얼마? 120만 원이네. 자, 1년도 120만 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10분의 3 8만 원 됐죠? 2년도 얼마? 마이너스 10만 원. 그죠? 마이너스는 배분 안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마이너스 적신식이니까. 손실이니까.
그런데 이금에서 이게 포함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만 원. 그죠? 정답. 알겠죠? 예. 11번. 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이거 빼고 나면 이거 나오고 이 문제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야. 매출액은 수익입니다, 그죠? 할인은 빼야 되겠네. 81만 2천 원. 기타 수익 3만 원. 그죠? 그다음에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입액, 매입 물류비와 관리비 나오네, 그죠? 기타 보관상품 평가 이익 나와, 여기 2만 원 나와 있고, 그죠? 예,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 관계가, 요게 지금 매출원가를 구해줘야 되나? 그게 매출원가, 매출원가 이러고 하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요게 비용의, 그죠? 대표니까. 아시죠? 예. 기초가 8만 2천 원입니다. 기말이 6만 2천 원이죠. 매입이 39만 2천 원. 그럼 몇천 원 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 상고에다 빼니까 얼마? 412. 이게 매출원가고, 물류비와 관리비가 또 20만 원 있네. 그죠? 이게 비용이니까. 기타 포괄자산 요건 요다가 있고. 이익인데, 여기 플러스, 여기. 더하면 얼마? 842. 비용할게. 612. 됐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법인세가 30% 있죠, 그죠? 빼면 얼마죠? 23만 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30% 있으니까, 6만 9천 원. 빼야지. 17만 1천 원. 그죠? 알겠죠, 그죠? 세금은 여기도 뺀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30%. 6천 원 빼야죠. 14,000원. 이건 없다, 그죠? 18만 5천 원. 예. 계산 잘못했네. 16만 천 원인데. 여기서 30% 빼고 남아. 16만 천 원이네. 그죠? 17만 5천 원이네. 그죠? 계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다음 문제. 예.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매출액이고. 여러분도 다풀수 있는 겁니다. 예, 넘겨보세요. 16번도 풀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17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17번도 뭐 쉬운 문제네, 그죠? 또 제가 쉽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데, 치마 쉽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그 보면은, 14번도 매출액 구하는 겁니다. 얼마 팔았는지 구하는 거. 14번 구해볼까요? 200개를 5개월 하고 팔았다, 그죠? 팔았으니까, 200개 팔, 한개 100원짜리니까 2만원씩 팔았잖아, 그죠? 이 매출액이죠, 그죠? 그다음 100개 또 팔았네, 한개 만원. 수탁에 보낸 걸 파는 거 아니잖아, 그죠? 도착지적으로 파는, 이 도착 안에서 파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얼마 팔, 이 3만원씩 팔았잖아. 아시겠죠, 그죠? 15번은 공사 입고하는 거. 됐죠. 16번, 현금주의. 아셨죠? 17번, 예, 공사 입고하는 문제.
구해볼까요? 1년 더 공세 구합니다. 170만 원 곱하기 그죠? 예. 총공세 이거 얼마? 700만 원이잖아, 그죠? 이들 예. 10분의 이거 17만 원. 2년도 공수에 구합니다. 지금 총공수 얘기니까 700만이니까 100만이네. 100만 원. 100만 원. 왜 100만 원인지 아시겠죠? 그죠? 70만 원에서 유배상한테 700만 원이잖아. 그죠? 100만 원 곱하기. 그럼 더 하면 70분의 70. 이래. 10만 원. 2년도는 얼마죠? 700만 똑같네. 곱하기 얼마? 70분의 20, 42, 60만 원. 그죠? 전년도 누적이니까 답 50만 원. 근데 이처럼 여러분들 이제 기본만 돼 있으면은 문제 시험 이 전부 기출 문제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위주로 이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죠? 이 부분 하고 오늘 나면 또 재무제표. 재무제표 하고 나면은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